나가게 할. 돈을 해서 고백을 하든 거를 공략을 하세요. 그러잖아. 짝사랑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말도 못 걸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. 둘 중에 하나지. 골키퍼가 있는데 거기다 두들기는 사람?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. 그리고 두 번째, 용기가 없는 거야. 자, 짝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나 같으면 그 사람의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어. 선생님이 이렇게 점사를 보시면서도 좀 손님 중에서도 좀 그렇게 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랑 잘 되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몇 있었나요? 있죠. 짝사랑을 하는데 너무 가여워. 근데 고백도 못해.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.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. 그게 어떻게 짝사랑이냐고 해서 관심을 갖게끔, 그 사람이 호감을 갖게끔, 정말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점을 볼 거 아니야. 갖고 알아야 돼. 그래서 갖고 왔어.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네. 근데 이 여자는 다 반대로 하고 있던 거야. 아, 근데 정말 보면 그게 나와요? 오, 너무 신기한데요? 나오죠. 그러면은 정말 원하는 짝사랑의 상대가 있다면은 상담을 좀 받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네요. 그 선생님이 좀 골치가 아프실 것 같긴 해요. 내가 이거 좋은 질문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. 이게 와서 꼭 해주세요 이런 거보단 짝사랑도 소중한 사랑이에요, 여러분. 한 번쯤은 그런 추억도 있어야 내가 인생 살면서 나 혼자만의 비밀. 그거는 좋은 거거든. 그래서 어디다가 들킬까 봐 말도 못하니까 그게 진짜 인연법이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봐드릴 테니까 오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